made of mine. I know you made it in the nick of time. Oh, 씨, 머리 맞았어.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총 뭐가 좋음? ARU 총 ICR 게 좋아요. ICR 뭐였더라? 일단 ICR7 먹었고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좋은 이유가 뭔데? 좋은 이유가 반동이 넣고. 오, 뭐야 단발로 단발로 쏘니까 무반동인데? 제가 엔지니어 포기라고 껐거든요. 그게 적이 타거나 차 같은 거는 딱 맵에 보여요. 제 눈에 보여요. 몇 미터 안에 있으면. 난 편집증 소비자 잠입자.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함. 똑같은 퍽을 두 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못 쓰게 돼야 될 텐데. 몰라. 지금 이거 단발 연사 뭘로 바꾸지? 키? 그런 거 없음. 없음? 2배가 좋아. 3배가 좋아. 3배가 왜 2배보다 배율이 더 적은 거 같냐? 봐요. 이게 3배율이고. 아. 확대 배율이 낮은 게 아니고 조준경이 작은 거구나. 확대 배율이 2배율, 3배율이 맞는데 시야가 너무 좁다. 3배율. 보급품 패키지 추가한다. 뭐, 타이탄이랑 저기 있거든요. 실탄. 거기에 끼우면은 거의 8배율처럼 변해요. 총마다 다르구나. 시야 각이 보인다. 오케이, 두 명 다운. 한 명 더. 뭐 오른쪽 체크. 오른쪽 달린다.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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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헬기. 뭐 쓸 필요 없어요. 견제하는 사람 왔음. 어이구. 사람 왔어요? 아, 두 명. 나 총을 한 발밖에 없음. 샷건임. 내일 어디 쏜 거예요? 아 거기에. 헬기. 130. 쏜다. 나 탄이 없는데? 아니 탄이 어디서 파밍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탄 막 주고 돼요 시체에서. 아니 탄이 안 보여. 아 탄이 뭐 어떻게 생겨본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맨 끝줄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냥. 아이고 제 쪽에 한 명. 뭐네 개피예요 얘. 오케이. 나이스. 개밖에 없음? 끝임. 내가 한 명 잡아놔가지고. 아 이 파밍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부활이 생각보다 오래 빨리 걸려가지고 이건 좋은 것 같아. 아 님 잠적 챙기래요. 잠적. 잠적? 잠적 어디 있었지? 아니 이거 빨리 놓고 사라져요. 다 사라졌네 이미. 나 이거 너무 극혐이야. 이거 아이템 정렬 안 되는 거 소지품 인벤토리 한 연막 있기남. 이거 로봇 발소리. 아래 붙었다. 들어왔어 지금. 대졌어. 나이스. 그쪽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저기 있어. 불안정성 탐지. 안전지대로 탈출하라. 개피 많아요. 바리게이트. 한 대. 사망. 사망이에요? 어 사망. 바리게이트 뒤 사망. 확인. 자 큰 나무 쪽에 사람 있어요. 오케이 체크. 두 대. 오, 나도 성광이다 이 녀석아. 아 나이스. 아우 컴퓨터에 켜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프레임이 똑똑해지지? 아 또 대학생활 한다고 힘들다고 또 혼자 또 즐거운 거 보시려고 또 아휴. 야동을 봤다고 프레임이 떨어지진 않아요. 저는 깔아서 안 보거든요. 네. 아, 예. 요즘에 누가 깔아서 봅니까? 진짜 누가 깔아서 봐요. 요즘 스트리밍이 대세 아닙니까? 최신시 컴퓨터에 요즘 누가 기록을 남기니까? 오! 아 그쪽 공개 한 대 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체력 92 달았거든요? 아니 근접 공개 한 대 쳤는데 90이 나갔어. 뭐로 때린 거야 대체? 아 그 싸움금 끼고 총으로 후렸는데. 잠깐 싸움금 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봐봐 싸움금 버리면 저 25밖에 안 달아. 그렇다 이거 또 때리네. 죄송합니다. 먹을 거 제가 나중에 보상드릴게요. 근데 이거 왜 땅에 버렸나? 어디 갔냐? 어? 보급이다. 개꿀? VRP 오퍼레이터 풀파츠. 아 그거 되게 그거 사기. 여기서 너무 있어. 나 기절.
나는 기절시키고 하나 기절했거든? 하나 담비. 저건 다 뒤에. 어디? 다음? 죽었어. 345. 대졌어. 어, 또 다른 파티! 기절? 아, 나이스. 어, 이 파티 다운. 바로 앞에. 까빠 캐치했어 이거? 까빠 나 까빠 먹고 있다. 지하 벙커 어디 있어? 그 짬뽕 들어가는 거 왜? 여기 어디에? 온다 온다 온다. 325. 확인. 세대 세대. 개피 개피. 어 뭐야 나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추 공개가 예상된다. 피빈 살리면 이거.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내가 살릴게. 바로 남아 바로 남아.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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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접착. 이거 재밌냐고요? 아 이제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래 뭐야? 이그야. 우선 제일 끝쪽이 있어요 지금. 어 체크. 300 300. 3이 간다. 기절. 한 대. 한 대 맞췄어. 디디디디디디디디. 강 건너. 뭐지 지들끼리 자멸했나? 이렇게 안 볼 리가 없는데. 물인 거. 유탄 발사기 써야지. 저 물에 한 명 물에. 물에 한 명 140. 물에 한 명. 봤어 봤어. 저 무속 들어가서 합니다. 무속 들어가서 저중 도끼로 기자 유탄 발사기 받아라. 오 형 여기 여기 나 나무 뭐야 나무에 왜 아웅 오 여기 있다 되죠 이거 드시죠 뭡니까 아 유탄 아, 감사합니다. 헬기 이 방향 우리 쪽 온다. 뭐? 갔어 어떻게 하네. 오, 뭐야? 뭐 잡은 거야? 헬기 잡아서 운전자 잡아서 운전자. 운전자 잡아서 세 명 죽었어 초락에서. 갑자기 하늘을 쏘는데 한 명 죽길래 어? 근데 헬기가 이렇게 휘우 떨어져. 개졌어. 힘하면 돼. 상대방 멀리 붙고 있을 거야 아마. 죽는다. 수류탄 수류탄. 들어와. 들어와. 잡으러 갑시다. 아이고 세 먹었네요. 확인 봤어. 터치. 괜히 먹었다. 이거 먹으면 돼. 난 굴려볼까 드론. 하나 드론만 이거 다 나와야겠다. 저기 어딘지 알아내. 알아내고 오겠다. 비키세요. 아니 저기 다 넘어 있나봐. 이동해야 되네. 저기 있는 데까지 이동해야 돼요. 일단 여기 집은 클린함. 사람 있는데? 이 S 방향? 어 뒤에도 있다. 뒤에 SE도 있다. 뛰었어 오른쪽. 아 전전. 세대? 전전은 어디? 다운. 네네. 한 명 더. 밖에 만나요. 다운 확인 봤어 있다 여기 돌에 아 어 기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게임 영상 보셨겠지만 게임 도중에도 제가 게임 평가를 하고 방송 중에도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 날인 18일 오늘 패치가 좀 많이 됐다길래 좀 더 플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조금 많이 고쳐진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상당히 게임이 속도감이 있어서 루즈하지가 않습니다 파밍 시간도 굉장히 짧고 파밍 이후에 전투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서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뭐 벽도 휙휙 넘어다니고 움직이고 총 자체도 이동하면서 충분히 쏘기 쉽게 돼 있고 점프하면서도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피 빠는 것도 움직이면서 피도 빨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웬만한 행동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벤토리가 탄 장비 인벤토리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적응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탄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데 블랙옵스 같은 경우는 탄의 무게가 제한이 없고 탄의 개수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먹을 수 있습니다 파밍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굉장히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다양한 사용 아이템 투척물, 드론, 지뢰, 방패 같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전략적이고 아주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유탄 발사기라든지 그래플러를 이용해서 뭐 엄청나게 빠른 입체 기동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방어용으로
뭐 바리게이트를 설치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수비적인 입장에서는 지뢰 뭐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퍽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워치 같이 스킬을 쓰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한 번 사용을 하면 한 60초에서 한 180초 정도 유지되는 아이템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로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풀 현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빙, 한글화 다 돼 있어요. 텍스트 한글화, 더빙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약간 더빙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특히 나레이션 목소리가 엄청 좀 자기적이고 좀 짜증나요. 특히 1등 못했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살짝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총기 반동이 전체적으로 엄청 적은 편이어서 초보 유저들이 적응하기 쉽습니다. 장점은 일단 이 정도 되겠습니다. 뭐 반점, 첫 번째 그래픽이 좋아요. 좋긴 좋아요. 그래픽 자체가 너무 눈이 아파요. 제가 타 FPS 게임이나 TPS 게임은 한 5시간, 뭐 10시간까지 해도 눈이 아프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블랙옵스는 1시간만 해도 눈이 아프기 시작하고 2시간 정도 넘어가면 눈이 흐려집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증상이 왜 생기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 이유가 단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 자체가 너무 블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FHD 1080p로 플레이를 해도 마치 HD 720p를 업스케일링 한 것 같은 느낌의 그래픽이에요. 굉장히 흐리고 구분이 안 돼요. 약간 선명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에서 말했던 인벤토리의 장점과는 별개로 아이콘하고 아이템 명이 같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관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내 인벤토리를 열었을 때 그 아이템이 뭔지 내가 아이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을 오래 했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템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아이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콘솔에 있는 UI를 그대로 갖다 받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PC버전에 맞게 약간 이런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인벤토리 창에 퍽 사용 아이템, 치료 아이템, 파츠가 전부 들어있어요. 근데 정렬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먹은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그런 정렬 기능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전투에 관련된 건데 캐릭터가 너무 단단합니다.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총기 반동이 적은 장점을 상쇄시키는 그런 단점이에요. 나중에 후반에 가면 갑바 싸움이에요. 갑바 끼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솔직히 실력 차이가 엄청나지 않는 이상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 단점으로 무기 밸런스가 굉장히 구립니다. 일단 SMG 는 스피파이어라는 SMG를 제외하면 반동도 세고 딜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거의 안 씁니다. 펌프 샷건은 하지만 사기급 수준으로 좋은 무기고 AR은 쓰이는 딱 한두 개 정도의 총기 빼고는 나머지는 밸런스가 구려가지고 잘 안 씁니다. 그리고 TR 쓰레기밖에 없어요. 안 써요. 그나마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 볼트 액션 총이 딱 두 개 있는데 볼트 액션 총은 굉장히 좋아요. 맞추기만 한다면. 일단 단점은 장점 단점 딱 6개씩만 말해드렸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도 안 들어간 약간 애매한 거 딱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화. 최적화가 오픈 베타 치고는 괜찮은 정도. 최소 그래픽 카드가 1060에 6GB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60프레임 고정 수준으로. 구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오픈 베타. 베타고 정식 출시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도하게 뭔가 이상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총구 파츠 앞에 끼는 거마다 판도하게 달라져요. 총기가 똑같더라도 총기마다 참물마다 판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뭔가 이상해요. 이 정도 되겠네요. 간단하게 평을 하면 이 정도 평평 마지막하고 끝내도록 하죠. 베타 기간 동안 인게임의 밸런스 패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저 피드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형제 업체인 블리자드가 오버워치에서 핵에 아주 크게 되었죠. 그에 대한 대처까지 빠르게 해준다면, 그리고 PC방 무료도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가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거의 20분 가량 했는데 아마 편집자님이 짧게 핵심만 잘라주실 겁니다. 베타 때 지금 90프레임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프레임이 90 이상 보여줄 수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정식 오픈 때는 그게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4K 녹화를 할까 생각했는데
정식 오픈되고 좀 더 좋은 그래픽에서 4K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안 했어요. 네, 아마 그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10월 초에 다시 블랙옵스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